그런데 이집트토스트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장소가 따로 있답니다. 어디 가시는데요? 네, 바다로 먹으러 갑니다. 바다 경치 싹 보면서 토스트 싹 바로 먹고 싹 먹고. 바로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명당인데요. 경치를 보면서 토스트를 먹으면 맛이 두 배가 됩니다. 바닷바람은 시원하고 따끈한 토스트는 환상의 맛을 자랑하니 감탄사가 절로 나오죠. 아, 막 살아있네, 막. 아, 날씨가 죽이네. 죽이네. 토스트와 함께 바다를 즐기는 그 두 번째 방법. 이곳은 바로 가게 2층 바다가 보이는 인기석인데요. 뷰가 정말 좋은데요. 좋은 장소. 무슨 생각하고 계셨어요? 첫사랑. 첫사랑 생각에 오늘따라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토스트. 빵도 맛있고 님 생각도 나고 경치도 좋고 날씨는 더 좋고. 토스트 먹으러 왔을 뿐인데 탁 트인 바다 경치까지 덤으로 얻어간다는 이곳. 오후 2시 반이라는 늦은 오픈 시간에도 늘 손님들로 북적이는 맛집인데요. 이곳에서 토스트 장인 부부를 만났습니다. 푸드트럭으로 시작해 8년 전 가게를 차렸다네요. 어디 계시는데요? 사부님이세요? 아, 예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25년 경력의 토스트 장인 부부. 혹시 손님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.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? 비밀인데 가르치지 마세요. 진짜요? 살짝만 알려주세요. 살짝만. 월 그리고 1억. 와, 토스트로 1억이요? 월 매출 1억 원? 대단하시죠. 토스트가 길거리 간식의 대표 주자이긴 하지만 좀 평범한 간식인 것도 사실이죠. 대체 부부의 토스트는 무엇이 다른 걸까요?